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그러면 공수하고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자, 공수 인사.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아유,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번에 할머니가 이 얘기 해준 거 기억하고 있어요? 네, 개구리. 예? 개구리. 아이, 그거는 옛날에 해준 건데. 그렇죠. 자, 주인을 구한 강아지 이야기 들려줬어요. 할아버지가 산골에 혼자 사시는데 너무 외로워서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왔어요. 자, 이름을 덕구라고 지어주고 가족처럼 아주 사랑해 주었어요. 자, 근데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강아지가 자,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뒤를 흠뻑 맞으면서 예, 마을로 가서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할아버지를 구해준 이야기였지요. 네. 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한번 제목을 볼까요?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단 한 가지의 지혜. 자, 오늘 수업 주제는 지혜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지혜 있는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지요. 똑똑한 것도 들어가는데 자,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거 열심히 집중해서 잘 듣고 또 이야기 할머니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잘 듣고 자,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서 지혜가 쏙쏙쏙 들어가가지고 필요할 때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지혜라는 걸 가지고 또 단 한 가지의 지혜래요. 누가 단 한 가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등장하는 동물을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이 무슨 새일까요? 백조. 백조는 하얗겠죠. 근데 이거는 황새예요. 자, 다리가 어때요? 길쭉해요. 그렇죠. 다리가 두 개 있고 길쭉해요. 자, 이 황새는 철새예요. 그래서 이 따뜻한 나라에서 살다가 또 추운 겨울이 되면은 또 따뜻한 나라를 갔다가 또 돌아와서 또 따뜻할 때 살고 이렇게 철새예요. 그리고 자, 이 동물은 무엇인가요? 여우. 그렇죠. 여우인데 이 꼬리가 어때요? 길어요. 네, 길고 탐스럽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우와 황새 이야기 속에서 아, 단 한 가지의 지혜가 있다는 황새 또 아주 백 가지의 지혜가 있다는 황새 아, 저기 여우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 친구들 황새가 이렇게 할머니가 팔을 이렇게 반쯤 벌리면은 이게 긴 황새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이 잘하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친구들이 잘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고마워. 고마워. 아유 참 너는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자, 그러면서 칭찬도 해주고 또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렇지, 도와주고. 자, 그래서 그런 친구가 지혜로운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단 한 가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율동하고 시작할까요? 자, 손 이렇게 올려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보아요. 귀는 쩡껏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자, 단 한 가지의 이야기 속으로 출발. 자,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되자 황새는 옛 보금자리인 눕으로 돌아왔어요. 그 중에 황새 한 마리가 눕에서 물고기를 실컷 잡아먹고 기분이 좋아지자 목을 길게 빼고 날개를 퍼덕이면서 우아한 춤솜씨를 뽐냈어요. 이야, 진짜 춤을 잘 춘다. 박수! 다른 황새들이 박수를 쳐주자 그 황새는 더 신이 나서 춤을 추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다른 친구들은 다 돌아가 버렸어요. 혼자 남은 황새는 그래도 춤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었어요. 마침
지나가던 여우가 아름다운 황새 춤을 바라보다가 괜히 질투가 나서 퉁명스럽게 말을 했어요. 흥? 다리기도 두 개 뿌린 주제에 황새가 춤을 추고 있네. 아유, 우스워. 이 말을 들은 황새가 당황해서 여우를 쳐다보았어요. 어쩜 여우야, 너는 네 개의 다리를 가졌구나. 자, 이 황새가 이렇게 놀라워하며 말을 하자 여우가 으쓱하더니 이빨이 드러나도록 크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이제 보니 이빨도 없네. 아니, 다리는 두 개에다가 길쭉한 부리, 정말 우습게 생겼어. 자신의 외모를 갖다가 자, 이렇게 막 말하는 이런 여우의 말을 듣고 황새가 자신의 외모를 이게 바라보면서 참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애써 여우를 외면했어요. 그런데도 여우는 그치지 않고 계속 황새를 놀려댔어요. 아니, 이제 보니 귀도 없네. 귀는 어디다 갖다가 버려두고 온 거야. 아이고, 우스워. 하면서 계속 놀려댔어요. 자, 이 황새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나는 저 멀리 바다를 건너서 이곳에 왔어. 나는 이곳을 찾아올 수 있는 지혜를 내 머릿속에 가졌단 말이야. 하면서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여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자신의 외모를 자랑했어요. 흥! 너는 다리가 두 개뿐이고 지혜도 하나뿐이지만 나는 100개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이빨도 많이 가지고 있지. 그리고 내 꼬리를 좀 봐. 탐스럽고 아름답지? 자, 이 황새는 자신의 외모가 보잘것없다는 말을 듣고 풀이 죽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사냥꾼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황새가, 이봐요, 여우님.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여우님의 지혜로 사냥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빨리요. 자, 이 지혜가 100가지나 된다는 여우는 자, 황새 말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너구리 굴 속으로 잽싸게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옳지. 이 사냥꾼을 만나면은 자, 너구리 굴로 들어가서 숨으면 되겠구나 하고 이 황새도 여우의 뒤를 따라서 자, 이 머리를 들이밀고 너구리 굴로 들어갔어요. 사냥꾼이 와서 보니까 좁은 너구리 굴에 여우와 황새가 비집고 들어가 있었어요. 하하하, 아, 이런 우스운 꼴을 보았나. 아, 좁은 너구리 굴에 여우와 황새가 들어가 있다니. 하면서 사냥꾼이 황새의 다리를 갖다가 잡아서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황새가 축 늘어져서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거참, 이 녀석은 좁은 너구리 굴에 들어가서 숨이 막혀 죽었나 보군. 자, 사냥꾼은 이 황새를 갖다가 옆으로 휙 던져놓았어요. 그런데 여우가 굴 속에서 황새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가지고서는 자, 머리를 들고 물 밖으로 이렇게 내밀었어요. 이때 사냥꾼이 재빨리 여우를 잡아가지고 자루에다 넣었어요. 하하, 오늘 아주 힘재했군. 여우도 잡고 황새도 잡게 되었으니 말이야. 황새는 죽었지만 집에 있는 개에게 갖다 주면 좋을 것 같군. 사냥꾼은 매우 기뻐하며 황새를 놓아둔 곳에 가보았어요. 거참, 이상하네. 죽은 황새가 어디로 갔지? 사냥꾼은 두리번거리면서 황새를 찾았는데 없었어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황새는 하늘을 유유히 날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밖에 지혜가 없다고 하는 이 황새는 사냥꾼에게 잡혔을 때 죽은 척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100가지의 지혜가 있다고 하고 또 이빨도 많이 있고 꼬리는 탐스럽고 아름답다고 자랑하던 이 여우는 사냥꾼에게 잡혀가고 말았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었어요? 네. 네. 아이고, 이 황새가 지혜가 많아요. 여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황새는 하나밖에 지혜가 없다고 했는데 사냥꾼에게 자 잡혔을 때 죽은 척해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어요. 지혜 있는 친구는 자 친구들에게도 아주 고운 말, 예쁜 말을 하는 친구가 지혜 있는 친구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자 사파를 보면서 한번 잘 들었나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자, 이 황새가 뭘 하고 있을 때 여우가 지나가면서 막 빈정댔어요? 그렇지요. 자, 목을 쭉 빼고 날개를 퍼덕이면서 아름다운 춤솜씨를 뽐내고 있을 때 자, 여우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여우가 마음속에서 뭐가 생겼어요? 질투. 질투가 생겨서 퉁명스럽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아, 그렇지. 아유, 그 우리 친구 아주 똑똑하네. 그렇지요. 자, 이 황새 다리가 두 개밖에 없는데 춤을 춘다고 우습다고 그러면서 자 빈정댔어요. 꼬리도 없다고 했어요. 네, 다음에는 또 이빨도 없다고 그랬지요. 또 귀도 없다고요. 그렇지요. 귀도 없다고 자 막 빈정대면서 말하는데 이 황새가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울먹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못 날아갔어요. 아, 나는 저 멀리 바다를 건너서 이곳에 왔어. 이 먼 곳까지 찾아올 수 있는 지혜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황새가 그 멍하니 풀이 죽어서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그렇지요.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자, 이 황새가 자 지혜가 많은 여우님께서 응? 빨리 사냥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여우는 어떻게 했어요? 너구리 네. 그렇지요. 자, 저 여우 너구리 굴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싹 들어가서 숨었어요. 자, 황새도 그 너구리 굴로 들이밀고 들어갔지요. 네, 근데 자 사냥꾼이 와가지고 너구리 굴에 여우와 황새가 들어가서 있는데 사냥꾼이 어떻게 했어요? 없었어요. 예? 황새 발을 잡았어요. 그렇죠. 황새가 자 발을 쭉 내밀고 있으니까 잡아서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죽은 척. 그렇죠. 쭉 늘어져서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래서 이 사냥꾼이 황새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옆으로 던져놓았어요. 그런데 자, 이 굴 속에 있던 여우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 나 한번 봐봤어요. 그래갖고 잡혔어요. 예, 궁금해서 자 머리를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얼굴을 갖다가 굴 밖으로 내밀었어요. 그때 사냥꾼이 얼른 재빨리 잡아서 자 자루 속에다가 넣었어요. 자, 그런데 죽은 것 같던 그 황새를 집에 가져가려고 가보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어디로 갔나요? 하늘. 네, 죽은 척하고 있다가 자 하늘로 날아서 가고 있었어요. 자, 하나밖에 지혜가 없다던 황새는 사냥꾼한테 잡혔을 때 지혜를 발휘해서 자 죽은 척하고 있다가 날아가서 살 수 있었어요. 자, 여우는 자랑을 하고 100가지의 지혜가 있다 그리고 또 이빨도 많이 있고 꼬리도 탐스럽고 아름답다고 자랑을 하던 여우는 사냥꾼에게 잡혀갔지요. 우리 친구들도 자 필요할 때 이 지혜를 이렇게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네. 약속.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율동을 하고 마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오늘 이제 7월 이제 6월 달에 마치고 다음 9월 달에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러 올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율동 준비. 하나, 둘. 예, 시작.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공수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수. 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 예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